안녕하세요 여러분, 핵튜브 이가입니다. 제가 이전에 중고 그래픽카드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중고 그래픽카드는 그러면 어디서 구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자, 네이버에서 이제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평화로운 나라라고 있죠. 중고로운 평화나라. 네, 거기에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 업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뭐 여러가지 컴퓨터 관련된 커뮤니티, 쿨 뭐뭐뭐, 뭐 쾌 뭐뭐뭐, 풀 뭐뭐뭐,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죠. 파 뭐뭐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래를 하시면 그나마 좀 믿을만 할 것 같고요. 사기꾼들이 좀 적어요. 네, 대신에 매물 자체가 많은 건 아무래도 손쉬운 이 중고로운 평화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구매를 하려면은, 자 보시면은 GTX 770 제품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서 카페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카페 거래 옵션, 판매 완료를 체크 해제해주세요. 그럼 판매 중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적용하기, 정렬, 최신순, 그리고 거래글을 눌러주면 돼요. 그럼 거래에 관련된 글들 중에서 지금 앞에 판매 써있죠, 주황색으로. 얘네는 지금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삽니다가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워낙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고 그래픽카드 찾는 분들이 많고요. 얘 보시면은 13만원에 GTX 770 쌍펜 2GB짜리 13만원에 팔고 있다, 이게 올라와 있고, 14만원에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770 산다는 글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판다는 것밖에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라고 되어 있지만 산다는 글도 있기 때문에 싸게 산다고 올려놓은 걸 보고 와 이렇게 싸게 팔아? 하고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집니다. 자, 이게 다 산다는 거죠. 판다는 글은 지금 한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상위 정렬을 해보면요, 최신순으로 정렬을 해보면은 지금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요거랑 요거 정도 되겠네요. 예.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제품들도 비슷하게 물량이 거의 없는, 메모리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거 올라오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낚아채셔야 됩니다. 중고 빨리 구입하시려는 분들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것만 해도 중고 제품 좀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